부모총리님 단상으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어두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신년 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1차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계도 우리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 노력해왔습니다. 대기업과 제조업과 특정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려고 몸부림쳐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 사상 최고로 늘었습니다. 신설법인, 벤처법인, 유니콘 기업이 모두 역대 최대로 많아졌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와 2차전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시대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것을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초석을 놓아야 하고 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첫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벤처 창업과 그 이후의 과정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며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와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강력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출 시장을 확실히 다변화하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을 비롯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더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조금 전 김기문 회장께서 언급한 바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더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오늘 저는 총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합니다. 2년 7개월 넘게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우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한강가 효자동 뒷골목에서 같이 술 마셨던 날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투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건 여러분을 기억하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